혹시 하나 그냥 갈까보다도 좋아요. 갈까보다 어디 있어요? 갈까보다 거기 없어요? 뭐? 있어요? 거기 없어요. 거기 없어요? 네. 아따 그러면 아니, 다음 주에 갈까보다는 우리가 근데 부전시 그냥 오늘은 입으로만 배우고 네, 다음 주에 좋아요. 가서 갖다 드릴게. 다음 주에 갖다 드릴게. 그냥 몇 부전은 외우실 거예요. 그냥 외우실 갈까보다 춘향가 중에 이별가인데 여기를 또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똑 떼어서 이것만도 한단 말이요. 민유문양. 그래서 괜찮네. 그건 진짜 목가게 만든 머리예요. 꼭 쑥대머리하고 여 갈까보다는 쑥대머리고 갈까보다는 배워야 써. 너무 이쁜 게 노래가 너무 이쁘. 절대 떠날 수 없어요 이 노래 목과. 듣고. 목과. 푸른풀이도 연습해갖고 와야 해. 다음 주에 이름 맞아. 그럼 더 앞에 이름 허구서 뒤에 것을 네, 또 이어드릴 테니까 맞아 이제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쑥대머리도 있어. 갈까보다를 먼저 배워. 네. 쑥대머리가 너무 길어. 그게 갈까보다는 좀 짧막은 게 이놈 먼저 배워버리고 그놈 배우게. 갈까보다 시작. 갈까보다 그니까 다 하지 말고 갈까보다 시작. 갈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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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임 따라서 임 따라서 갈까보다 갈까 여기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임 세박이 이렇게 치고도 끌어서 올려주고 막 가득 메꿔야 되는 게 박자 사이를 가득 메꿔야 되는 거 그러면서도 안 늘어져야 돼요. 임 따라서 시작. 임 따라서 갈까 보다 갈까보다 절이라도 절이라도 따라가고 따라가고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죠? 따라가고 9방 10방에 매짐하고 11방 12방에 이렇게 하는 그 구조 많이 배웠죠 우리 저기 보렴에서도 따라가고 말리라도 말을 말리 할 때 그 말을 세 박자까지 쭉 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에서 리라도 할 때 거기서 이렇게 딱 채워서 해야 돼. 말리라도 시작. 말리라도 갈까보다 갈까 조금만 더 길게 해야 돼. 너무 미음을 빨리 다친 차이야. 바람도 아, 람이 저기에서 다섯 번째 박에서 람이 나와줘야 돼요. 바람도 그리고 여섯 박에서 도가 떨어져야죠. 다시 시작. 바람도 수여 수여 시작 수여 넘고 넘고 수여
시작. 수염넘고 구름도 구름도 수염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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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연어없는 거까지. 네, 어렵네. 이게 흥타령에가 이게 있어요? 아니요. 춘향가. 춘향가. 춘향가의 중에서 이별가. 판소리요. 판소리요. 판소리. 이게 흥타령에 있는 줄 알고. 아 이렇게 흥타령은 아니지만 따로 떼어서도 이렇게 또 하면서 하니까 단가처럼도 하고. 육자비기 창법하고는 달라요. 다르지. 장법이 다르지. 빨리 알으셔야 돼. 육자배기 아까 했던 거 빨리 적으셔야 돼. 네, 이건 소리니까. 이 소리하고 육자배기 장법 많이 틀리니까.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시작.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그러지. 따라서 갈까보다 님 따라서 갈까보다 철이라도 따라가고 시작. 천리라도 따라가고 말리라가도 갈까보다 말리라가도 갈까보다 한다. 구름도 수연어없는 구름도 수연어없는 완전 잘해 부르네. 한 번만 이제 더 같이 해봐봐. 갈까 보다 이렇게 남자친구도 있다 한 번. 어 해야지. 우리도. 자꾸 남성 저기 청으로도 해야지. 그냥 우리 여성 현진들만 편하게 한번 쓰겠어. 안 그래요? 우리는 그만한 아량은 다 있으니까. 자 갈까 보다. 자 갈까 보다. 아니다. 갈까 이렇게 처음에 낼 때는 시작.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보다 바라 어, 그지 철이라도 따라가고 말리기라도 갈까보다 아주 잘하셨어. 이제 남성 청을 맞춰줘 봐보시오. 갈까보다 그 정도는 되시겠죠? 준비되실까요, 선생님? 자, 시작. 해야 돼요. 시작. 갈까보다 갈까보다
따라가고 말리기라도 갈까 보다. 바람도 수여 넘고 구름도 수여 넘는. 잘하시는만. 잘하셔. 그게 처음부터 순녀님 그렇게 단가벼 불었어. 이게 선생님. 예. 네. 이게 제목이 뭐예요, 이게? 어떤 것이? 이거 지금 갈까보다. 갈까보다요. 춘향가 중에 이별가 갈까보다. 이별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네, 갈까보다. 갈까보다. 이별하는. 제목이 갈까보다예요. 갈까보다요. 우리 소리는 천머리요. 천머리 그러니까 천머리 가사를 따서 그냥 그렇게 불러. 쑥대머리도 괜히 쑥대머리 간디 쑥대머리니까 쑥대머리 그 머리 천머리잖아. 그래서 그거 부른 거예요. 이 말을 애들이 한참 옛날에 들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요. 그 저기 사철 가도 사철 가라고 안 해. 이산저산이라고 해. 처음 나오는 소리. 이산저산이라고. 옛날에 우리 처음에 배울 때는 이산저산이라고 그랬어. 이산저산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그 앞에 나온 첫 가사 떼갖고 그냥 그게 제목이요. 시조도 응. 그냥 동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동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동창이 한국조 해보라고. 동창이. 천머리 말로 동창이. 동창이에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예. 이렇게 방금 선생님이 하셨듯이 뭐 이런 부분들이 예, 예, 시김새. 시김새요? 예, 시김새. 그런 걸 그냥 따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따라서 해야 돼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계속 해야죠. 예,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유형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그게 다 똑같지 않고 어디서나 다 똑같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또 다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저기 뭐야 공통분모나 또는 그게 있기는 있어요. 그 유형이. 근데 만약에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이게 노래가 이게 만약에 저기 뭐야 끝에 가서 이렇게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가 헐리를 어해가며 놀아보세요 거드렁거리며 놀아보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에 끝맺은 말은 거의 똑같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목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거드렁거리고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르게도 해요. 예. 그래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단과 끝이 같다고 다 같은 게 아니어서 그런 식으로 시김새도 마찬가지여서요. 그러면은 이제 가고 또 가고 가서 길이 되는 거다고 똑같아요. 예. 가고 가서 그 길이 되는 거다. 그러면 똑같아요.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아니, 그 소리가 이렇게. 예, 예, 예. 몸에 자리를 잡아. 예. 몸에 자리 잡아. 예, 예, 수녀님. 이렇게 창하시는 목소리 들어보면 약간 신목소리 비슷하게. 그거는 이제 저기 뭐죠 목 이렇게 쉬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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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예, 다른 거 아니에요. 쉬어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죠. 계절별로도 계절이 뜻하는 것 같아요. 예, 계절별로 다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오늘 한 번만 푸른 뿌리만 한 번이 더 푸른 뿌리만 한 번 더 하고 오늘은 끝을 짚시다요. 끝을 치고 갈금을 얼렁얼렁히 또 해놓고 해야지. 간다네부터 이서 갖고 한번 해볼까 그 푸른 뿌리로. 예. 간다 시작. 간다 간다네. 기다려야 돼요. 장단이 끝날 때까지. 푸른 풀이 오거진 골짜학 시작. 푸른 풀이 거기가 안 이뻐. 다 이뻐서. 풀이 거기 꺾어주는 데가 안 된 거야. 예,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시작.
푸른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뒤에를 녹음만 넣어줄 테니까 이 녹음만 넣어. 그래갖고 다음에 배우게. 땅 속에 시작. 우리 저기 시작. 땅 속에 뼈만 묻혀 아무런 줄 모르네 그리여 잔을 들어 부어도 잔을 잡지 아니허네 아이고 대고 하하고 나흐 성화가 난데 해. 그러면 이제 해가 보셔. 감사합니다.